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. 이번 주 시사진단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 함께 울산의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구형원전 6기에 해당하는 6기가와트급, 세계 최대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. 200여 개의 관련 기업과 일자리 21만 개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입니다.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앞바다를 해상풍력 세계 1위 단지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여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. 초속 8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경제성이 높습니다.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울산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.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 시즌 2,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울산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특히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희들은 30%도 좀 적다. 50%까지 올리는 게 맞지 않냐? 김 위원장은 울산의 미래는 울산의 청년이 설계해야 한다며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울산의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29일 오전 8시 UBC 시사진단에서 자세히 점검해 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